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까? 그 교회를 세운다. 아마 이 질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해온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란 게 자꾸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전히 신앙을 교회를 댕기는 게 신앙인 걸로 생각해. 그럼 뭐 교회 가가지고 일하고 교회. 예. 그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교회를 댕기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사로 교회 댕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을 믿느냐, 뭐, 이거는 자, 개념이 확실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15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런 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별로 안 해. 하나가 자꾸 종교 얘기를 해. 기독교. 자, 이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선지자 엘리사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벌써 800년, 900년 전이에요. 아시겠죠? BC 9세기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 나라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문둥병자를 한 사람도 고쳐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문둥병 얘기만 하는데, 자. 25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참으로 그럴 때,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참으로 얘기하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가, 이제, 끝나고 바로 엘리야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준 그런 바로 그때, 그 엘리야 시대에, 생략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자, 여기 이제 과부, 문둥병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시대에 과부라면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사람들이요? 문둥병 안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봤어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과부,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남편이 빨리 죽었을까? 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가장 전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과부, 문둥병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죄 많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않고.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과부가, 이스라엘 과부는 한 사람도 없었고. 엉뚱하게 어디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야. 이거 정말 요즘 교인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돈 땅 사렙다. 아주 그 뭐예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시돈 땅. 여러분, 자고로 옛날부터, 저는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자고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닷가 사람들,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요? 쌍놈들, 이런 얘기. 바닷가. 그 시돈이 바닷가. 그 바닷가인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 이방인들, 쌍놈들이 살아.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놀라운 일을 했다. 사렙다 과부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과부를 꺼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주받았다고 생각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둥병자를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왔는데,
예.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않았는데, 누구만?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어느 나라 사람?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거는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뭐예요? 천지 원수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장 많이 싸우고 괴롭힌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사람, 누구? 나만, 아이고. 이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에서 900년 전. 그러니까 나 시리아 사람 나 문둥병자 나만만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줬다. 자, 이 정도 되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조상들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 같은 얘기인데. 시리아,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빼놓고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뭐를 섬기고 있어서? 우상신.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 안 지켜? 십계명 전혀 안 지켜.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우상 안 섬기는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 즉 십계명 뭐 율법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어 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지키라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러고 살고 있는 백성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뭐요? 문둥병 걸렸다고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문둥병을 낫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은 시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나 예수를 어떻게 만난 사람이다. 와,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교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잘 알면, 무슨 교단을 만들었다, 무슨 뭐, 건물을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라는 거는, 나만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또 뭐예요?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 같은 사람이, 즉 누구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들이 서로 만나는 그 만남을 교회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그 교회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예요? 나왔다는 말이에요. 무엇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지금 우리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판이죠, 지금도. 교회에 댕긴다면서 또.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 그 나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 건물은 필요 없어. 그게 산에서 만났든지, 들에서 만났든지, 그 만남이 바로 그 사람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사람. 즉,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렙다 과부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나만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안식일이 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유대교의 특징이, 자, 우상 안숭 섬기는 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 저도 옛날에 그 안식일 교회 다닐 때, 안식일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참,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만 얘기 나옵니다. 사렙다 얘기도, 과부 얘기도 나와요. 그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면 자세히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안식일 교회 댕겨야만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정신이 좀 들고, 이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이런 말도 있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저는, 와, 그 안식일 교회를 떠나고, 성경 공부를 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와, 이거 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 더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900년 전에 일을 예수님은 다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나 율법이나 이거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마음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과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마됐다. 수저를 놔라. 우리가 항상 그거 가지고 갈등해야 안 해요. 우리 홍순자 선생님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쿠키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운동을 했어요. 배낭을 메고 이제 탁 우리 사랑이 하고 한 시간 반을 운동하고 이제 10시 반에 이제 들어왔어. 그 운동을 막 하고 나면 이게 좀 근데 그러고 그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여기 생기기가 아주 맛있게 생겼어. 예. 크기도 한 요만해요.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생겼다. 그래서, 한 개만 먹자. 와, 맛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이제 갈등하는 거야. 여보, 살찔 것 같아. 나 내일 먹을게. 그래서 이제 나도 한 개만 먹어야지. 그래서 한 개 다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잘밤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보고 먹지 마. 내일 먹어. 에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뭐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양심 뭐 이런 거 라고 불러. 마음속에 다 와 있다고. 자, 모든 사람의 몸에서, 시리아 사람 몸에서도 암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생기면 하나님이 T세포를 보내서 암세포 죽여줘, 안 죽여줘? 그럼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일부 강의 때 그러잖아요. 뉴스타트는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해서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국적이 뭐든 문둥병자든 과부든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 생명이 된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아,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교회를 꼭 댕겨야 되겠네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교회를 댕기고 싶으면 댕기세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자, 이 기린까지도 돌보셔. 그렇죠? 어? 이 기린이 왜 뼈를 먹는다고?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그러면 기린은 자기 몸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이 기린은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도 몰라. 그런데 꼭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만이 뼈를 먹어. 생전 안 먹어봤던 뼈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다 강의 들었잖아. 이건 하나님 때문에 다. 하나님이 이 기린을,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이 기린이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 기린 자신도 몰라. 어떤 인간도 몰라. 그러니까 이 뼈를 먹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상해서 이 기린을 마취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다 뭐예요? 인성분이 부족해. 인성분이 안 부족한 기린들은 안 먹어. 놀랍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왜 인성,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이 기린들이 병들어.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지 인, 칼슘 성분을 섭취하도록 만들 수, 그렇게, 아, 저 뼈가 먹고 싶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세포에 뭐를 땡기게 하는 물질, 뉴로펩타이드 Y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것도 유전자는 글자고, 그 글자는 누가 만든 글자라? 하나님이 만든 글자예요. 유전자라는 건 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내 유전자를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는 글자로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지. 창조된 존재라니까. 우연히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덜커덕 아메바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기린의 뇌세포 안에 있는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줬어. 그러니까 기린은 뼈가 먹고 싶어. 기린도 뼈를 보고 뭐라 그랬게 기린도. 내가 미쳤나? 왜 이게 뼈가 갑자기 먹고 싶지?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분이 아니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나대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려. 정신 차려서 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을 찾고 만나고,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다시금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시리아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기린이건 뭐예요? 모든 존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이 말은 시리아 사람 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시리아 사람 나만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나만만은 누구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야.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도요. 문둥병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T세포예요. 그 T세포 안에 그 문둥병 균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문둥병 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만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 이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신분이. 나만 장군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게 안 할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어?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우상 앞에 가 절하고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 또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교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스워져야 돼. 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다
모두가 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다 그렇게 모이면 뭐 교회 가서 폼 잡을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세상 마음 편하겠지. 그런 교회가 어딘가 있을 거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하는 건 뭐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 그래서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뭐요? 나를 더 성공하게 하고 더 부자로 만들어준 이러한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수두룩, 경상도 말을 뭐 하면요. 수두룩 뻑뻑이라고 그래요. 수두룩 뻑뻑해. 근데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라고 알고 있으면 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깊이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당시 시리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뭐예요?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생기. 그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팍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져서 나만의 문둥병이 완전히 나버렸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아,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어떤 식으로 알고 있다? 조건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제쳐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 그,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도록 하는 그 생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은 지금 죽어 있어.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생기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불어냈다는 말은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부터 나온 거는 뭐예요?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지금 제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나와.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모든 말씀은 왜 말을 해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말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은 뭐야?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부터 입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즉
그것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생기, 그 아담을 살아나게 하는, 그 아담의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가 지금 다 꺼져 있는데, 그거를 다시 켜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해서 일어서게 하고, 그런 사랑, 그런 생명.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구나. 맞아.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교회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같아요, 달라?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깨닫고 그것에 동의를 했다면,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교회야. 진짜 교회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문둥병자도 낫고 암 환자도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구가 뭐 여러분 암을 낫게 하는 기술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말씀 속에 생기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이거를, 아, 그렇구나. 이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팍팍팍팍팍팍 켜져. 지금 이 부산 할매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렇지. 이거는 무슨 뭐 대학 나왔는겨? 아니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렇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이거는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좋아 죽는다니까, 지금. 좋아서 팔짝팔짝 뛸 판이야. 여러분, 우리 강의 끝나고 화이팅 할 때, 뭐, 팔짝 뛰면서 화이팅. 자, 여러분, 참, 그런 아들이 있는, 아들이 너무 착하더라고. 응? 그렇죠. 아들 착하죠. 응? 아들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모시고 왔어. 모시고 그 아들이,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기만 받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아들도 다 깨달아 버린 거야. 예. 그럼 박사님 우리 어머니 생기 좀 받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교육 수준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만민이 평등하다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 이것이 이것을 자꾸 기독교라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하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이 양 쓰기가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할매한테는 뭐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이래 쌓는 것은 이제 교회 댕김 배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러면 뭐 어느 교회에서는 반석은 예수를 뜻하는 것이고 뭐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고 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교단에 뭐 초대 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뭐예요? 계신 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논쟁 뭐 아무. 이쪽도 의미가 없고 저쪽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 해결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그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엘리사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면 한 시간 더 걸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부분은, 오늘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 과정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래서 나만이 그 하나님 없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 그 나라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150년 전에 들어왔다고 그 전에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모르는 그 분기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줬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자, 포도원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얘기. 아침 일찍 와가지고 10시간 일한 일꾼들, 4시간 일한 일꾼들, 예? 2시간 일한 일꾼들.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일꾼들에게 다 어떻게? 다 10만 원씩 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는 그거 뭐 그래 말도 안 돼. 그렇죠. 한 시간 일해서 만 원 줘야 된다. 그게 옳은 거야. 공정해. 우리의 공정은 다 개인 이기적인 공정이야. 하나님의 공정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하루를 살려면 10만 원이 필요하다. 응? 얼마나 일 열심히 했고 그거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 또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그렇죠? 잘 알죠? 그것도 알고 보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그 충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이제 거기서 세 사람이 등장해.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 큰아들은 누굴 상징하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얘기, 그 비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리와 죄인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너무 친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요? 어떻게 당신이 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말도 안 된다. 저런 것들은 뭐요? 죽어봐야 지옥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얘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놀랍거든. 왜? 예수님만 그 동네, 어떤 동네에 나타나면,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 다 누구 말 들어보려고. 예수님 말 들어보려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도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천벌 받을 놈. 우리 교회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예배 볼 자격도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맨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은요,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 끝!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탈 놈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딱 하나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기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뿅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 구도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큰 아들은 바리새인, 둘째 아들은 탕자는 누구? 세리와 죄인. 이래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듣고 고민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두 아들의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둘째 놈은 어떻게 해요? 둘째 놈 같은 나쁜 놈이 없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뭐야? 상속 주소. 그거는 모세 율법의 불법입니다. 그런 놈은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야? 죽여야 돼. 이 아버지는 죽여 안 죽여? 안 죽여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요? 그 무시 안 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예수님도 그때 오셔서 율법 안 지켰어. 그 이 아버지도 율법 안 지키는 거야.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냐. 모세 율법은 불완전했다. 그 율법은 본래는 뭐예요? 율법이 완전한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그래서 그 사랑을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뭐라 그랬죠? 무슨 법? 최고의 법. 모세의 법들이 613가지가 와글와글 있지만은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다. 자, 모세의 율법은 뭐 대한민국의 산이 얼마나 많아? 아이 이제 이런저런 산 막 정신없이 많죠. 어디 가도 산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어디에 안 와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산에 안 와보면, 그런 산들 다 뭐요? 시시한 산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어느 산이요? 설악산. 진짜요, 그거. 설악산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천불동 계곡. 그게, 그 천불동 계곡을 한번 쫙 구경하고, 그냥, 계곡만 구경하고 나오는데, 한, 최소한도 6시간. 충분히 보려면 8시간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체력이 없으니까, 갔다 왔다. 여러분, 비선대 가봤죠? 비선대가 멋있어, 안 멋있어요? 아, 비선대 같은 곳이 어느 산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비선대 그 봉우리들, 아, 멋있잖아, 그렇죠? 와, 거기서 뭐 이제 그 바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그렇죠? 그 비선대가 천불동 계곡의 입구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면 천불이 무슨 뭔지 아세요? 천불, 천 개의 불상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당시 불교 국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라?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그 천불동 계곡의 그 봉우리 하나하나들이 다 부처님처럼 아름답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건 정말 그래요. 와, 와, 네. 정신 없어요, 솔직히. 근데 천불동 계곡의 아름다움을 아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본 사람은 많은데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볼줄 몰라서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일출을 왜 그렇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제일 좋은 게 일출이야. 그래서 이제 서울서 버스를 타고 일출을 어디 와서 봐야 된다? 대청봉, 설악산 제일 높은 봉우리. 그래서 이제 저기 인제, 저쪽 내설악 인제로 와요. 그 이제 백담사 있는 데죠. 거기 와서 이제 서울서 오후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8시, 9시쯤 돼서 인제에 도착해서 인제에서 이제 숙박을 해. 하고 이제 새벽 2시가 되면 뭐 기상! 그러죠. 여기 뭐 달고, 예, 네, 전등 달고, 캄캄한데. 어디 갈라고? 대청봉 갈라고. 그 대청봉 가면 도착하면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새벽 2시, 3시에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백담사 계곡도 이
설악산 계곡이 아름다워요. 그 백담 계곡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백담 계곡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12선녀탕 계곡이 그 계곡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천물동 계곡이 최고야. 이제 캄캄해서 그 아름다운 백담 계곡도 못 보고 지나가. 지나가긴 가는데 안 보여. 세상에. 그래가지고 설악산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막 길이 막 이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또 높고 1700 고치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아 해 떴다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설악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천불동 계곡을 통해서 내려와서 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정말 죽여주는 코스인데, 알아? 그 잠도 충분히 못 자고, 네. 대청봉 가서 해 떴다 보고, 그다음 어떻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산보다도 해 뜨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파른 데다가 길이 이게 전부 막 바위 깨진 돌이 뿔뿔뿔. 이거는 중심 잡기도 힘들고요. 저도 대청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무릎이 이건 막 무릎이 막 걷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무릎도 아프죠. 그래가지고 이제 천불동 계곡에 도착하면 졸려. 계곡이 아름다워. 그 천물동 계곡은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예, 점심을 딱 싸가지고, 천천히 가면 돼. 예, 가서,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또 쉬다가, 또 올라가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진짜 그 계곡을 좀 보시라, 이 말.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본 사람이 그 전부 뭐예요? 뭐, 대청봉 가서 일출 보고 오느라고, 그저 진이 빠져가지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능선. 그, 동해 바다하고, 그 설악산 안에 그 내설악 막, 와 정신 거긴 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설악산을 와보지 않고 산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한국의 산을 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세의 율법, 불완전한 율법들이 613가지가 아무리고 아무리 잘 지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 돼. 자꾸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설악산을 봤는데 그렇죠? 무슨 뒷동산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설악산을 모른다면
소백산, 태백산, 아무리 산산 해봐야 그거는 다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매달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유대교인 아닌 나만도, 우상숭배자 나만도 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알겠죠? 이 할매는 그냥 절에 왔다 갔다 뭐 몇 번 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할매는 암 안 나도 벌써 끝났어. 맞아요, 맞아요. 암 안 났고 내가 이 암으로 죽어도 나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알았다. 응? 나만 하고 동창이야. 사렙다 과부하고 동창. 그럼 기뻐. 알겠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종교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응? 생명, 생기.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문둥병이 낫게 되었을까? 기대하시라.